안녕하세요. 언제나 디자인을 연구하는 엄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업은 실표뜨기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시침실을 700원 주고 샀어요. 사왔는데 여기 묶여있죠? 묶여있고 아래 부분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잘랐습니다. 길게 잘랐고, 그대로 뽑아 쓰다 보면 이 시침실이 꼬여요. 다려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투리 원단으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걸어두시고 한 가닥씩 뽑아서 쓰시면 됩니다. 기런형의 앞판입니다. 목둘레나 진동둘레, 지접 1cm 부분은 실표뜨기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완성선 따라서 실표뜨기를 해 가시면 되는데, 직선 부분은 조금 느슨하게 뜨시고, 곡선 부분은 조금 촘촘하게 뜨시고, 중요 부분 하시면 됩니다. 완성선에서 이옷 안쪽으로 실표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추 부분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만 이렇게 찔러서 심어도 되고, 이렇게 떠가셔도 됩니다. 다 끝점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시접 1cm 부분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판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목둘레 생략하고, 진동둘레 생략하고, 어깨 옆선, 그죠? 밑단도 1cm 부분이니까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에 나와 있는 실은 길면 오히려 실이 빠질 수 있어요. 짧게 잘라주도록 합니다. 겉과 안이 구별이 잘 안 되는 원단일 때는 실표뜨기를 보고 그다음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린 쪽이 안이 되고요. 이렇게 일자로 된 부분이 또 안입니다. 겉면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 두 면이 겉면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